오늘 제 마지막 기적 시리즈가 되겠는데 한번 우리들이 지나온 여정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해보면 우리 요파에서부터 시작했죠. 기적에 대한 틀을 깨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저 가나에로 올라갔었고요. 우리들이 나인성과 가버나움, 벳세다, 다볼산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난 두 주에는 아래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주변의 베데스다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저 베다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을 자르면 밑에를 우리들이 유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를 이야기, 유대 지역을 저 밑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위를 우리들이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있고,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우리들이 배웠던 저 도시들은 이방의 갈릴리, 이방 도시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될 거라사라고 하는 저 도시 바로 밑에 데카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때 BC 한 300년경에 세워졌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지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방 땅 거라사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박에서 시작된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날씨가 무지무지하게 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원한 귀신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남양 특집 되겠습니다. 귀신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8장 25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셔서 8장 전체를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건 바로 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영적 권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독특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누가? 귀신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께 대하여 한 이야기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 귀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는 다니엘이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모함으로 인해서 들어갔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살아있었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다 어려움을 당하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귀신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27절 볼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의 모든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방법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도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하여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일부분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런 것이 귀신 들린 거구나.
자,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말을 이렇게 종종 하는데, 이 표현을 하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demon possess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본래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 귀신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워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요? 네,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벗고 다녀요. 자기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수치스러워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당혹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린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으로 문제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타락하고 가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결국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들이 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이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아이고 저 지랄한다, 지랄해 이런 말 하죠. 굉장히 이게 이제 말하기 참 힘든 말인데 어떤 분이 강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지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지랄, 질, 이게 길이라고 하는 옛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랄이라고 하는 말이 길 아래, 그러니까 저놈 지랄한다 이 말이 뭐냐면 길 아래로 걷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제 길을 가지 않고 그 길 아래로 벗어나는 게 지랄입니다. 제가 워낙 이런 말을 안 쓰는 사람이라 좀 어색하지만, 아,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아, 저게 정말 잘못됐다, 이러한 차원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들이 저 모습들을 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을 보니까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 거하지 않았다. 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들 모두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우리는 다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여러 시간을 했는데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저에게도 깨닫게 된 일이었어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교인들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인들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리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옛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 양이 똑같은 양이 아니래요. 그 어떤 양은 어린 양, 나이 든 양, 여러 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그 양은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전부 양인데 이 양이 참 다양하구나. 못된 양, 고집 센 양, 착한 양, 깨끗한 양, 지저분한 양. 근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다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목회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일이구나. 그때 목회가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닐까. 교인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바라보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목자를 바라봐야 되나, 그 자리를 서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넘어서서 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지난 1년 우리들이 참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잖아요. 특히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이 공천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공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기적이구나, 자기들의 자리밖에는 모르는구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또 여야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정쟁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이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치와 자기의 이념만을 생각하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느껴요?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이군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육신,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것으로부터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무섭죠? 아,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과 우리들의 행동 생각해 보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내 목회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교회의 타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같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무덤 사이에 거한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in the tombs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들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는 in the cemetery,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아, 이 묘지에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영이 떠도는데 무덤은 뭐예요? 죽음의 영역이에요. 어두움인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우리들에게 생기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어두움의 영역들이 우리들에게 떠돌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이에요. 모든 일들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서 죽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때 우리들이 뭘 깨달아? 아, 내가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결박되어 있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데몬 포제스트,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들이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다행히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목회와 신학에 전남대 정신과 의사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게 귀신에 들린 것인지 정신질환인지를 구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양쪽 동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좌절감을 경험하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정신질환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자나 정신질환자나 제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정신질환자들도 자기가 미워서 자해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혼자 이야기하고 난폭해지는 것, 정신질환자도 자기의 망상과 환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죠. 귀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환각을 경험하기도 해요. 이상한 걸 보죠. 이상한 말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이 이무석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초능력적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만 초능력적인 것이 아닌데,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도 쇠고랑을 끊어버려요. 놀라운 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해리 현상이라고 하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귀신 들린 자는 정체성이 두 개인 거예요. 내 안에 나가 있고 내 속에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돼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은 올바른 대화가 되지는 않아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귀신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경험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경험한 부분만 이야기해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귀신과 대화한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이 귀신과 대화했을 때 아주 명백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경우였냐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귀신은 너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그 귀신이 이 귀신이 들어온 아이의 같은 반의 고3 때 자살한 아이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왔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10여 년 전입니다. 여기 광주에서 기숙학원에서 불이 나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죽었던 아들의 영이 그 어머니에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저하고 그 영과 이야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자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와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이것은 다른 면이다. 그러므로 치료를 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의 치료는 기도와 금식, 말씀으로 되고요. 정신질환자들은 물론 신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단계들을 잘 밟아나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귀신 들린 자를 때려서 고쳤다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데려다가 뺨을 때리더니 귀신이 나가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잘못된 일들, 귀신 들렸다고 구타하고 물을 먹이고 물고문을 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났었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섹션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지난해에 이 말씀을 썼는데 어쩌면 오늘 이렇게 정확하게 남양 특집으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소제목이 뭐냐면 귀신 예수님을 만나다. 자, 이야, 참 이 여름에 참 좋죠?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귀신은 우리를 결박합니다. 근데 주님의 영은 우리의 결박을 푸시는 분이에요.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28절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여기에서 소리 지르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얘기 기억나세요?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 소리 지르는 것은 영어에 cry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 귀신이 소리 짓는 것은 영어로 보면 scream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명 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으악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나를 좀 떠나서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 내버려 두세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께
비명을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귀신이 하는 일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또 귀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는데, 이것도 영어에 보면 토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고문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에게 물으니 귀신이 고문당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악한 세력은 아프게 되어 있는 거죠. 29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너 나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라고 말씀하셨더니 귀신이 괴로워한 거였어요. 자, 이것도 제가 경험한 바로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와라! 그러면 귀신들이 괴로워하고 힘들고 비명을 질렀는데, 저도 귀신을 만났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떠나갈 지어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었는데 안에서 남자 목소리로 나 안 나가.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순간이었어요.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지만 우리들이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한 시간 가까이 씨름하며 이야기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할 때 귀신은 떨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귀신이 떨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건 결정이 난 싸움인데 이 싸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들과 만났던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자, 그럼 우리들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맘대로 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결국은 그 자유가 나를 외롭게 만들고 소외되게 만들고 우리를 결박해요. 자유가 우리를 결박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대로 살면 우리들이 자유함을 느끼는데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그 자유가 우리를 얽매이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가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랄했잖아요. 그죠? 길을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 귀신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과 소외되었고 결박에 묶여버린 거예요. 결박을 끊고 도망갔는데 그가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솔리타리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영에 사로잡히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소외당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저 민족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우리 민족 속에 있었던 악한 세력들과 어두움을 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아, 귀신에게 이름이 있구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들은 명백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군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제 귀신이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 이 부분 제가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귀신도, 무적행이 뭐냐면 영어로 에비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어두운 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거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 어두움, 그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지금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나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가끔 이야기해, 아, 귀신도 사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귀신도
가기 싫어하는 데가 있어서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있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귀신이 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자, 35절부터 37절 주의 깊게 보세요. 주의 깊게 35절부터 3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에서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늘,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했을까? 자, 또 자,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37절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여기 두려움이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거라사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예수님 떠나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막 박수치고 오, 예수님 여기에서 다른 귀신도 쫓아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떠나가소서, 두려워하여 떠나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제 책을 읽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는데 제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은 탐욕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릴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탐욕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거라사 지방이 아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332년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곳이 본래 유대 땅이었지만 이방인의 땅이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의 지식을 조금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했어요.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맛있어요. 맞아요. 맛있어요. 저도 돼지고기 좋아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에 근동지방에 있는 나라들이 돼지고기를 금한 제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건강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돼지고기는 일찍 상합니다. 소고기나 닭고기에 비해서 일찍 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기를 익혀 먹을 때 돼지고기는 어떻게 익혀 먹으라고? 잘 익혀 먹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식중독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예 돼지고기를 금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가요? 왜 먹을까요?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돼지를 키웠던 거예요. 이건 율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얼만큼 키웠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2,000마리의 돼지가 물에 빠져 죽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2,000마리가 넘는, 돈으로 계산해보세요. 그 당시의 경제로 계산해볼 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였을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돼지 떼에게 쫓아가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잃어버릴 경제적인 손실을 느낀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자유함보다 경제적인 손실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의 탐욕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잘못하면 우리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얻을 수 있겠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아,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우리들이 포기할 만한 자기 희생,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축복과 감사가 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저 두려움으로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해방,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때로는 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술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술을 끊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처리할, 제가 포기할 능력은 없고 이것이 너무 아까우니 주님 떠나소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쾌락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문제,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자유로 선포되지 않는. 오늘 신문에도, 어제 신문에도 나왔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가장 가슴 아픈 기사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6월 8일이었습니다. 6월 8일 오전 8시 13분. 양산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외벽에서 밧줄을 타고 작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그것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악을 끄지 않는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커터칼로 줄을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은 줄을 끊어서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줄이 끊어져 죽은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생후 27개월 된 5명의 자녀가 있어요. 다섯 아이의 생명을 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줄을 끊어버린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취한 행동이어서, 물론 뭐 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지만 술을 먹고 행한 일이었어요. 참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세력에, 이 세상에, 술에, 중독에 우리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두움들이 만들어지는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오늘 새벽에도 저는 일찍 가서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기적이 무엇인가. 근데 술 먹은 한 사람, 그 중독에 뭔가 붙잡혔던 사람의, 자기도 왜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섯 명의 자녀들과 그 가정이 어두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려갔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참을 할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동안 이 다섯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이 아이들이 빛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자.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정말 자유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돌봐줬으면 좋겠다. 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움직이는 분만 하세요. 이건 뭐 한샘 치고 헌금도 아니고 많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만 원 혹은 2만 원, 많으면 3만 원. 한 달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이든 15년이든 지속적으로 나는 이 가정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빛으로 이 자녀들을 인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만 나가실 때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 이름하고 여러분들 그 연락처를 주세요. 그럼 제가 구좌도 만들 거고요. 우리 교회 한 나무 공동체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해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저도 동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들으며 그냥 마음이, 가슴이 뛰고 아 그래, 그 가정 우리들이 빛으로 끌어내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거라사에 오셔서 한 사람에게 귀신이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정에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커터칼로 생명을 끊어버렸던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원하는 분들만 참여를 해주시면 한 가정을 우리들이 빛으로, 자유함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의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전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가서 너희 네가 선포해라 그래요. 야, 이게 참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어떤 경우에는 너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고 오늘은 또 선포하라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두 가지 답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라사 이방 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이 기적이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적을 통해서 나를 봐라. 그러니까 자꾸 기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자꾸 또 다른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기적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하나 또 들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네가 이야기해라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기적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우리들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것,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들, 우리들이 끊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두려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영적인 이런 세계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단지 제가 경험한 것에 머물 뿐이에요. 오늘 말씀도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서 한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던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죠. 주님, 저의 결박이 무엇인가요? 제가 영적으로 짓눌려서 저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두렵고 어둡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힘들다면 오늘 이 시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적 시리즈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선포하려고 해요. 자유했네. 자유를 선포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모든 시리즈를 마감하는 날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입술로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나 몰라요. 여러분들의 문제죠. 혹시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다시 주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기적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우리를 떠나서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들에게 두려워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야 될 자리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이 되지 않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소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주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가 자유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쓰여짐을 인하여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짐을 인하여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결박에서 자유함으로 어둠에서 비추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